오늘은 짧게 그 지난 강의에 약간 부록 형태로 할 텐데요. 그 이제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션을 유도를 하다 보면은 그 리만 텐서나 리치 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몇 가지 시메트리 중요한 시메트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건 이미 했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리만 텐서에 만약에 인덱스를 여기 이제 마지막 아래에 있는 거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인덱스 ij를 서로 바꾸면 이게 rk하고 lji로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 보가 붙는다는 거는 그 이미 했고요. 이미 했는데 이거는 그 정의로부터 그러니까 리만 텐서의 정의로부터 이제 두 개의 코버리언트 디리버티브를 순서를 바꾼 것이 얘가 이제 어떤 0이 안 되는 경우에 커브드 스페이스에서 L 방향의 성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코에피션트가 바로 리만 텐서죠. 자, 여기서 i하고 j의 인덱스를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이제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메트리들이 있는데, 요건 좀 우리가 따져봐야 수학적으로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얘를 이제 아래로 내려서 이야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래로 전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인덱스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나온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그 앞에 인덱스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덱스를 바꾸면은, 그러니까 아래 LK, IJ라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시메트리가 그 1, 2번과 3, 4번, KL과 IJ를 이제 두 개를 페어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A, KL, IJ가 여기가 이제 IJKL로 바꿀 IJKL. 자, 이건 두 개가 같습니다. 여기 KL이, 그러니까 요두 개가 뒤로 이제 간 건데, 이런 시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이클릭 KLIJ 더하기 K는 놔두고요. 아래 인덱스를 한 바퀴씩, 사이클릭하게 한 번씩 돌리는 거죠. K IJL 더하기 R에 K에 JLI. 그러니까 IJL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그세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얘를 다 더하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거. 이게 일종의 뭐 다른 형태의 비앙키 아이덴티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리치 텐서는 시메트릭 텐서다. 이걸 또 이런 그 시메트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보이는 일을 한번 할 텐데,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물리학 얘기는 아니고 거의 이제 텐서 캘큘러스, 그 리만 텐서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는데, 일단은 이 우리가 이 리만 텐서를 K하고 LIJ를 그 크리스토퍼 심벌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라운드 i의 감마에 LJK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미분을 한 J에 대한 미분이 있고 감마 LI하고 K 더하기 이제 감마 뭐 컨비네이션이 이제 텀이 이제 나오는데 얘는 날려요. 왜냐하면은 얘가 플랫 코디네이트, 로컬리 이너셜 프레임, 플랫 코디네이트죠. 그러니까 로컬하게 이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그 코디네이트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감마는 전부 0이 되고 이 미분치까지 0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인덱스를 k를 아래로 내리면 r에 m
LIJ 이렇게 쓰고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그 매트릭 텐서를 써갖고 MK하고 RKLIJ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GMK하고 이것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면 돼요. 이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자, 뭘 이제 그 감마 우리가 이 크리스펄 심벌이 그 매트릭 텐서로 또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적용을 하면 감마의 LJK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분의 1에 G에 이 K가 하나 있고 여기에 시그마라고 부를까요? 그다음에 라운드에 L 하고 G 시그마 J가 있고 더하기 이쪽 위에다 이쪽에다 쓰죠. 그다음에 라운드 J 하고 G 시그마 L 이게 있고 빼기 라운드 시그마 GL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다시 여기에 그 위에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고요. 여기다 놓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다시 쓸 수가 있는데 MRIJ가 GMK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2분의 1 팩터가 여기서 나오는데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미분을 첫 번째 항은 라운드 I에 대한 미분이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요 감마 LJK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넣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 2분의 1 이미 뺐으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빼기 이쪽에다 쓸까요? 빼기 라운드 J 하고 역시 똑같은 비슷한 형태 항이 나오고 그래서 I하고 J만 바꾸면 되죠. I하고 J. I하고 J만 바꾸니까 여기서 지우고 여기가 I, 여기가 J 아니 여기가 I, 여기도 I, 여기도 I, 전부 I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어차피 요 미분은 이그 매트릭 텐서에 대한 미분 0이고요. 로컬리 플랫 코디네이트 잡았기 때문에 이건 0이고 그러니까 요쪽에만 걸리는데 여기서 IJ가 있으니까 요 중에 지워지는 텀이 하나 있어요. 자, 요 항과 요 항은 서로 캔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풀어서 쓰면 2분의 1에 GMK 그대로 있고 매트릭 텐서는 미분을 하면 0이기 때문에 다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K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항들이 라운드 I, 라운드 L, G 시그마 J 빼기 라운드 I 라운드 시그마의 GLJ 그 다음에 빼기 라운드 J 라운드 L의 G 시그마 I 더하기 라운드 J 라운드 시그마의 GLI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값은 크로네커 델타가 되고 K가 공통적으로 쓰니까 M, 시그마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얘가 따라서 요 리만 텐서의 표현식이 2분의 1 있고 이게 그대로 쓸수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만 M으로 바꾸면 되겠죠. 시그마만 M으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시그마를 다 M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m, 여기에 m. 자, 이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이제 뭐다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티가 유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유도는 했지만 이거 바로 볼 수가 있고요. m, l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바꾼 거는 이걸 금방 보일 수가 있죠. i하고 j를 바꿨을 때, i하고 j를 바꿨을 때 요항하고 요항이 서로 인터체인지가 되죠. 근데 서로 사인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그다음에 im이 있고 여기도 jm이 있으니까 요항과 요항이 또 서로 인터체인지가 돼서 이제 마이너스가 분단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m과 l을 바꿨을 때 마이너 아래 l m i j를 한 것은 여기서 m을 l로 바꾸면은 이 향이 이 향이 되죠.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l하고 m을 바꾸면은 이 향과 서로 이제 맞바꿔지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 네가티브 사인이 붙을 거고, m l i j.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아, 세 번째. 그, 요, 1, 2번과, 그러니까 ML과 IJ를 서, JI를 서, 아니, ML과 IJ를 서로 바꾼 거. 그러니까 IJ하고 ML을 서로 바꾼 거. 그러니까 I하고 M하고 바꾸고, J하고 L하고 바꾼 거죠. 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I하고 M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IL이 JM이 돼야 되니까 일로 가죠. 그다음 여기서 IM이 JL이 되고, 부호가 근데 같으니까 얘는 똑같죠. 이거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요. ML, IJ. 자, 여기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텐서 유도할 때 썼던 그식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한두 개가 더 남았는데, 그또 다른 형태의 비앙키 아이덴티티 4번이, 이거는 위에다 씁시다. KLIJ, J 더하기 K에 L이 아니고 IJL 더하기 R에, 그 다음 뭐냐, JLI는 요거 세개 더한 게 0이다. 그러니까 I하고 L하고 J하고 L이라는 세 인덱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이클릭하게 한 번씩 돌아가는 건데. 자, 이게 0인 거는 그이 방금 구한 이식보다는 그 원래 우리가 썼던 요식으로부터 구하는 게더 편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로컬 플랫 코디네이트를 쓰고요. 생각을 하고요. 아,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 시메트리는 우리가 로컬리 플랫 코디네이트에서 만족을 하지만, 여기서 썼던 우리가 다 로컬리 플랫 코디네이트에서 증명을 하지만 얘는 텐서기 때문에, 그 얘는 이제 이 시메트리 이퀘이션도 텐서 이퀘이션이고, 따라서 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은 모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게그 텐서 이퀘이션의 기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모두 사실은 이것들은 그 저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그 모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다 성립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보이면 되는데, LIJ가 있었고 R에 IJL에 K가 있고, 얘는 이거 그대로 쓰되 인덱스를 이제 셔플링을 하면 돼. K는 놔두고 IJL 대신에 L, 아니 RIJ 대신 IJL을 넣으면 되니까 I는 J로 갔고, L은 I로 갔고, J는 L로 갔고, 여기는 J가 L로 가고 L은 I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싹 지우고 얘를 넣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R에 J L I K 이거는 이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I J L이 J L I로 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고려를 하면 여기에는 J에는 L이 들어가고 I는 J가 들어가고 L은 I가 들어가고 L이 I, J, L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걸 지우고 그 인덱스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다 더해 보면은 그 이항과 이항이 똑같죠. 크리스토퍼 심벌 시메트리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항과 JIL 이게 이항이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IJ, LJI 이것도 똑같고. 자, 그래서 이게 다 더하면 0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얘기한 요세 항을 다 더하면 0이 된다. QED 증명이 끝났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리치 텐서. 리치 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따로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그 리만 텐서의 컨트랙션이고요. 자, 랭크 4인 리만 텐서로부터 리치 텐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그 K가 있고 I 두 번째 R의 두 번째 것과 인덱스를 컨트랙션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이거를 전부 그 위에 어퍼 인덱스를 로어 인덱스로 어퍼 인덱스 하나 있는 K를 이제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아래로 내리면 뭐 이런 걸 쓰면 될 거고 GMK에 아니지. 이게 아니고 내리는 게 아니라 얘는 내려져 있는 걸 아래 MIKJ를 올린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KM.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시메트리 몇 번을 쓰냐면 3번을 써요. 이거를 쓰면 그러니까 1, 2번과 앞에 거두 개와 뒤에 거두 개의 인덱스를 이렇게 스와핑을 하면 똑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으냐면은 R에 K J의 M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G K M의 R의 K J M I인데, 자 여기서 그 여기 요 K 인덱스하고 요거하고 우리가 또 만나면 이걸 이제 어퍼 인덱스로 바꿀 수가 있고 M으로 바뀌죠. R의 M J M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리치 텐서죠. 이번에 이제 덤 인덱스가 K에서 M으로 바뀌었고 어쨌든 간에 그 순서가 이제 JI로 이제 바뀐 게 되죠. 따라서 이 리치 텐서는 시메트릭 텐서고요. 자, 리치 텐서가 시메트릭 텐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이건 뭐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한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이 이 뮤뉴로 씁시다. R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의 G 뮤뉴의 R은 뭐 상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T 뮤뉴 이렇게 써주는데 얘그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가 얘가 시메트릭이죠. 시메트릭 텐서란 말이에요. 자, 우변이 시메트릭 텐서이기 때문에 좌변도 시메트릭 텐서가 돼야 되고요. 얘는 시메트릭 텐서 맞죠. 얘도 시메트릭 텐서고. 자, 여기서 보였듯이 얘도 시메트릭 텐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은 방정식 자체가 시메트릭 텐서, 그러니까 좌변도 시메트릭 텐서고, 자, 우변도 시메트릭 텐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